이른바 ISS 외국 보고서 파문에서 시작된 KB금융 경영진과 사외이사들 간 갈등이 진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의 예상과 달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이 부결될 경우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20여 분간의 짧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사외이사들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경영진이랑 이사진이랑 좀 이게 오해가 있고 그랬다.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선이만 안거든 뭐 잘 통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봐요.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의 외국 보고서에서 시작된 KB금융의 내부 갈등이 어윤대 회장의 빠른 수습으로 진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KB금융은 경영진의 해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주주가 늘고 있다며 주총에서 원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윤대 회장 역시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사외이사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외이사 선임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KB금융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66%에 이르는 외국인 주주들의 복심을 파악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원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은 선임안 통과 여부에 따라 어윤대 회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